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카페쇼에서 블랙로드의 줄이 굉장히 길었던 이유 궁금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뭐 하길래 저렇게 줄이 기냐? 카카오톡으로, DM으로,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왜 길었을까요? 그리고 환상의 커피, 저희가 만든 그 환상의 커피를 구매해서 맛보시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저희가 카페쇼에서 환상의 커피라는 기획을 왜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획점을 가지고 있는지, 왜 환상의 커피라는 해프닝을 만들었는지 해설편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시게 되면 환상의 커피가 기획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게 됩니다.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 전설의 다원과 토미가 찾아온 환상의 커피를 맛보거나 아니면 그 토미의 추악한 진실을 듣거나 한다는 어떤 티저 영상을 먼저 보시게 됩니다. 보시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1단계 관문으로 돌입하게 되죠. 첫 번째 관문은 가공의 관문인데요. 에티오피아 워시드와 내추럴 커피를 맛보고 어떤 것이 워시드인지 내추럴인지 맞추는 단계입니다. 사실 줄이 긴데 1단계에서 바로 탈락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찾아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꽤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신기한 게 대구에서도 저희 부스에 왔다가 도저히 열받아서 안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거 다 해야겠다, 서울까지 또 찾아오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잡은 기획점 중에서 하나가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극상의 경험을 주는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탈락자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를 확인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브랜드들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 20%의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 극상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 탈락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관문에서는 품종의 관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5가지에서 10가지 품종을 눈으로 보고 맞추는 어떤 하나의 관문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정답을 보시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게이샤나 모카 같은 품종들은 좀 쉬운 편이고 SL28, 버본, 사실 저도 눈으로 맞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지만 저희 동료가 그 문제를 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커피를 좀 잘해 보여서 커피를 하는 사람 같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과하고 마지막 세 번째 관문으로 오면 테루아의 관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인도와 브라질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각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저희가 이 보물지도를 드리고 그 보물지도에 스탬프를 찍어드리죠. 그런 연출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통과했다는 극적인 즐거움을 더 드리곤 했습니다. 세 번째 관문까지 통과하면은 이제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동료들이 모두 함께 기뻐해 드립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관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커피를 그냥 마시거나 단순히 맛과 향으로만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가공에 따라 이런 차이도 있고 품종도 눈으로 한번 보고 테루아에 따라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부스들이 판매하는 커피, 판매하는 블렌딩을 시음해주고 그것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에게 할당된 이 부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커피의 이런 다양성, 커피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다를 좀 알려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스에는 판매하는 원두에 대한 시음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맛도 안 보고 구매해라고 하냐라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생각보다 이거를 경험하시고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원두는 카페쇼가 아니라 따로 저희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랑 서울을 총 통틀어서 3,000분 정도의 커피 탐험을 저희가 도와드렸는데요. 그분들은 이런 커피에 품종, 가공, 테루아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 너무 어려워. 이거 공부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커피의 즐거움은 맛과 향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획점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이 관문을 다 통과하고 나시면 마지막 관문에서 저희가 만든 한정판 뉴비 배지를 받게 됩니다. 이 뉴비 배지는 블랙로드의 어떤 커피 도감이라는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리워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뉴비 배지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 매장에서 음료들이 모두 1,000원씩 할인되기도 하고요.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건 탈락이냐 통과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생각한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환상의 커피를 맛보시거나 토미의
추악한 진실을 듣게 되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되고 환상의 커피는 그게 무엇인가 얘기를 해보면 이름에서부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는 정말 기대가 되죠. 환상적인 맛,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어떤 맛들,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이름에서부터 분위기가 풍기게 되죠. 근데 반대적으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던 시대에서 이런 커피가 좋다고 하는 그런 맛과 향들, 언제든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환상의 커피를 선택한 사람들은 저희가 준비한 탐험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환상의 커피를 맛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손뼉을 치면서 자기가 통과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했던 기억들, 경험들, 정말 어릴 때를 제외하면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에서의 어떤 즐거운 기억들을 남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환상의 커피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의 호리병에 담긴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 이 쪽지를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나 더 받게 되죠. 다른 분들과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혼자서 봐야 된다. 구석에 가서 아무도 모를 때 혼자 봐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그 호리병 안에 있는 쪽지에는 QR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QR을 통해서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본 티저와는 다른 영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이죠. 안녕하세요. 전설의 커피 탐험가 토미입니다. 환상의 커피에 대한 유혹을 아주 잘 이겨내셨군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환상의 커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참 쉬운 해결책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죠.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2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 블랙로드로 와주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토미의 커피 탐험대에 들어오실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아, 제 초악한 진실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12월 9일 블랙로드로 와주실 수가 있나요? 환상의 커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토미의 탐험대에 초대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이면 토미의 탐험대회에 대한 이벤트도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 탐험대 이벤트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에게 환상의 커피가 무엇인지, 기획정이 무엇인지를 전달해드려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면 올해 저희의 모든 기획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탐험대들은 저희 블랙로드 커피에 따로 모여서 저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환상의 커피에 대한 기획정이 무엇인지 듣게 되고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이분들만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에 오는 20%를 위한 기획이었던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1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커피는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이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맛과 향에만 유혹되지 말자. 그것이 저희 환상의 커피를 찾아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맛과 향에만 매몰되어서 많은 커피들을 판단하고 커피인들을 판단했던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 업계가 맛과 향에 매몰되어 더욱 다양한 커피나 맛과 향이 아닌 수많은 가치가 들어가 있는 이 커피 한 잔을 커피 업계가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맛과 향에 집중된 커피를 하는 브랜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블랙로드 커피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커피를 알리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포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커피는 커피일 뿐 본질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환상의 커피에 뭐 들어갔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커피 박람회에서 환상의 커피는 소량의 인퓨즈드 커피인 레드벨벳과 그리고 케냐 커피,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줄 코스타리카 빌라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카페쇼에서 저희가 만든 환상의 커피는 콜롬비아 하이로 주이시라는
복숭아 향이 나는 커피와 에티오피아 문타샤 워시드, 거기에 추가로 코스타리카 돈호엘 SL28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환상의 커피는 기획할 때부터 애매모호한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누군가 이거 뭔가 가향이라 하면 가향인 것 같기도 하고, 가향이 아니고 굉장히 고도로 잘 만들어진 비싼 커피라고 하면은 그런 커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성비 좋은 커피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커피를 만들고 싶었고, 저는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연락 온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좋은 커피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이거 가향 들어갔죠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여기서는 어떤 뭐 특별 향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라는 게 참 이런 애매모호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 커피, 환상의 커피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의 가치라는 게 언제든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환상 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가 전 세계를 주름잡다가 지금은 게이샤라는 품종의 자리를 빼앗겨가는 것처럼, 무산소 발효 커피가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어떤 논란으로 좀 잠잠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고도의 과학이 들어간 커피라고 생각했던 커피가 하루아침에 가향이라는 커피가 되었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보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해프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블랙로드 커피 2022년 카페쇼의 기획 의도입니다. 다음 환상의 커피는 무엇일까요? 블랙로드 커피의 부스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미친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다양함은 한 줄기의 희망과 같다. Why would